지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직 주로
채우시네 여호와 니신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영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여호와이네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신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영배하리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요 여호와 오직 주로 인해
주를 찬양해. 나의 처음 믿다
어느 곳에서지? 어느 곳이라도 깊은 곳이라도 주님은 계 진리가 되신 주. 진리가 아멘. 어둠 속에서도 날 비춰주시네. 그 사랑 놀라워. 자, 한 번 더. 어느 곳이라도 yes. 어느 곳이라도 깊은 곳이라도 주님은 대신 진리가 되신 주. 아멘. 예, 주님. 어둠 속에서 주신의 그 사랑 놀라와 노래해 Because you are good 춤추네 Because you are good 난 외쳐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me 노래해 Because you are good 춤추네 Because you are good 난 외쳐 You are good, you are good. 자, 노래해, hey! 노래해, because you are good. 춤추네, because you are good. 나를 쳐,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노래해, 노래해, because you are good. 춤추네, because you are good. 나를 쳐,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내 삶을 드리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의 치명,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이다. 할렐루야. 주 백성 자유의 지명,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주리라 스킨도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스킨도 우리 삶 속에 스킨도 임하시리라 스킨도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주 백성 자유의 치명,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의 치명,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 그 나라 바라는 예, 주님. 여러분 진짜 주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주 백성 소리쳐. 진심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바라는 주
주 백성 소리쳐 그 나라 바라는 그 나라 바라 예 주님 우리가 진짜 원합니다 그 나라 원하는 그 나라 원하는 주 백성 소리 우리 다시 한번 그 나라 헤이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삶 가운데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가운데 열려지는 것을 진짜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의 나라가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주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알았던 어떤 하나님과의 그 복과의 문제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리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쩌면 내가 이제껏 꿈꿨던 그런 복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그 주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아픔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길 소망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이 인천 땅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와 같이 있고, 이제 이번엔 이렇게 고백할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예,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폭풍화 같은 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푸른 초장을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원하시는 분이시면 다시 한번 처음에 고백하며 우리 처음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